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 돌무더기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4월달은 참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침통한 소식에 또 많은 고통과 원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좀 더 힘내 기도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더 큐티합시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째 되는데 그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지금 구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통하다 못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죠. 그 아이들은 바다 깊은 곳 뱃속에서 아이들 말만, 어른들의 말만 듣고 정말 구조해 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점점 차오르는 물속에서 저체온증에 또 숨을 못 쉬어서 결국은 못다 핀 꽃봉오리처럼 그대로 시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무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탐욕스러울 수 있을까? 지금 계속 조사가 될수록 얼마나 어른들이라는 게 탐욕스러운지, 그 돈이 우상화되어서 구조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최선의 조치를 못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개탄에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가장 현대화된 한국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난 것에 놀라울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월호의 침몰은 대한민국의 침몰이다 라는 기사가 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그 아이들의 심정으로 찬양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간절히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5장으로 다 같이 그 희생자들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달라고 마지막까지 애원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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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혹시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 아이가 있다면, 아직도 그 뱃속에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있는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탐욕스럽고 죄를 지어서 불쌍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로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그 절박한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고통을, 그 기가 막힌 사연들을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의 치유받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4월달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순서대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의 대승,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기고만장하여 교만하여 기도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여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소수의 2-3천명만 가서 정복하려다가 그들이 참패를 당하고 36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온 국민이 대성 통곡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실패의 원인,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놓고 그 원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가려나가다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뽑혔고 결국은 그가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건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또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나라로, 전 세계에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로 그렇게 교만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연속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지금 색출 작업을 하면서 또다시 슬픈 일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의 참패가 있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세계에서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인 것 같은데 후진경 사고가 나고 이렇게 비참한 일들, 전 국민이 탄식하게 되는 절망의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돌무더기를 그들이 나중에 쌓게 되잖아요. 아간과 그의 물건과 그의 가족들을 다 불사르고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아골 골짜기에 쌓고 실패의 상징을 영원히 드러내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의 돌덩어리가 무섭게 무겁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축복 속의 거룩한 사역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한가운데서 거룩한 사역을 포기하고 범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복 가운데 범죄하지 말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에는 반드시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 반드시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리고성의 점령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모든 것, 그것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빼돌리는 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는 바로 그 사건이 그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심판의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더 다시 바꾸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이름을 날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대단히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노략 전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간이 그 전쟁 중에서 물건을 훔쳐서 빼돌리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전쟁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에 손을 대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된다는 거죠. 그 재물이 갑자기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성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개인의 탐심과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성도들로 인해서 속된 탐욕스러운 전쟁, 노량물을 쟁취하는 세속적인 전쟁으로 전락이 된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죄를 향한 심판 행위, 신적인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쓰고 이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일상이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예배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아간의 행위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략전쟁으로 타락시키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발자국이 되고 여러분의 숨결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탐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빼앗고 숨기고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재앙을 불러오는 비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은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삶은 신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라요? 이스라엘과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소명설이라고 우리 개신교는 그걸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든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아니면 조그만 영세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아기를 키우는 주부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해야지 내가 탐심을 부리고 많이 쟁겨두고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주를 자취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에는 좀 도움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다른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하루는 한 잡지사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치료 불가능한 술진염병이라는 그런 보도를 보게 돼요.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보도지요. 분해서 못 참다가 보좌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를 갖다 정식 재판에 고소를 해야겠다. 명예훼손죄로. 그리고 재판 결과 대통령에게 잡지사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국민들이 아주
깜짝 놀랐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잡지사를 완전히 파산하게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마를 신청했냐면 1달러를 신청해 놓은 거예요. 보좌관이 나중에 아니 대통령의 명예가 1달러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루즈벨트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진실을 원한 거지 돈을 원한 게 아니다. 내 억울함이 밝혀지고 사법부에 의해서 진리가 드러났으면 그걸로 족한 거지 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술주병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1달러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것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동안에 진리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얘기하지 탐심의 마음을 가져서 다른 것을 축제하고 쌓으려고 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거기서 떨어지는 부산물을 노력하는데 급급하면 삶이 황폐하게 돼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쓰임받는 것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내 소득이라고 믿어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아간처럼 탐욕을 부리면 문제가 되죠. 생각해 보세요. 그 선주도 산장도 국가 공무원들도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깨끗하고 훌륭한 나라 만들고 자기의 일을 다 거룩한 일로 알았더라면 절대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있는 거룩한 일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저주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탐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이 충만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의식이 깨어지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탄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공동체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저주는 어떻게 오느냐? 공동체 의식이 희석되는 상태가 최고의 저주의 상태가 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개인과 공동체가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자,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범죄했어요? 네, 아간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간이 범죄했다 이러면 될 거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써놓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면 끝나요. 그렇죠? 아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만약 범죄했더니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 아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죠. 세라가 나오죠. 삽디가 나오죠. 갈미가 나오죠. 그 아들인 아간 이렇게 나와요. 뭐를 의미하냐면 아간 한 사람이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하면 범죄했다. 그런데 그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유다 지파. 이게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그 다음에 삽디, 갈미 다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나 같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과 비극이 그 민족 전체에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간이 범죄할 때 이런 생각은 했겠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지금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이거 감추고 이거 빼돌린들 우리 민족에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이 범죄하거나 욕심을 부릴 때 그것이 나 한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문제는 그 가족을 처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속한 공동체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민족 전체를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고야 말아요. 절대로 나 혼자의 죄로 끝나는 죄는 없어요. 내 욕심으로 내가 빚은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책임진다는 생각을 마세요. 여러분의 범죄는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큰 고통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겪게 돼 있고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독립된 개체로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공동체는 그때부터 범죄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깨지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다와 같은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 민족에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이탈이 결국은 엄청난 재난을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오래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출근길에 등교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학생들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뭐 굉장한 일이 사고 막 충돌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서 배신을 경험하고 가족의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죠. 증오심이 일어나서 그냥 한 사람이 그 사회에서 자기는 완전히 낙오됐다 생각해서 홧김에 불을 지른 건데 그것 때문에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선장에 대한 비난을 참 자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죄 지은 건 맞지만 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척들은 얼마나 지금 온 매스컴에서 저주를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또 어떤 이유에서건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탈해 있을 때 선장의 어떤 중요한 임무를 포기하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늘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내가 거기 아주 중요한 일원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집단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그동안 역사에 일어났던 참혹한 비극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아주 보기가 싫을 정도로 뭐 무슨 파 해갖고 맨날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광주 사태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사의 비극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주의, 학벌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 집단 이기주의 자체가 전체를 파괴하는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간이라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자기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범죄해도 큰 피해가 안 갈 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이야기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이고 이 사회, 이 민족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한 사람 아간의 번제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그 실패를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5절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두죠. 아간과 물건들과 그 가족들을 다 불사르고 거기다가 실패의 큰 기념비를 쌓아놓은 거나 마찬가지. 승리의 기념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한 그것에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 한 사람의 문제를 모든 사람과 연결시키는가를 보면은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고 이른다는 거. 오늘날까지는 뭐냐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후대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아골골짜기가 그대로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공간 안에 있는 그때의 공동체만, 그때 그 순간만 사람들만 공동 책임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향력을 후대에 통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바로 내 후손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한 사람의 문제를 전체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죄 문제가 나 혼자로 끝난다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서 여러분 자식들도 똑같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옆에 계속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온 민족이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공동체의식, 내 한 몸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현재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축복이 오늘의 범죄를 덮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앙의 현재성을 잃어버리니까 이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엄청난 승리 이후에도 작은 아이성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여리고성을 손 하나 갖다 놓고 다 무너질 때는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걸 용서해 주기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지금 이 죄에 대해서는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축복하시고 내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일은 내일 잘 살아야 돼요. 내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오늘,
그것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우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신앙은 현재적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았으면 아이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갔어야 돼요. 이 신앙의 현재성에 대한 명료한 증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결과가 6장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을 단번에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과 강함이 그 여호수아의 영도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온 땅에 소문이 퍼질 만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7장 1절에 바로 이어서 소문이 퍼졌다는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했다고요? 진노하신. 한류가 퍼지고 굉장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바로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대상이 돼요. 축복의 대상이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예전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예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성경 읽었고 큐티했고 봉사했고,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죄를 짓는 것이 넘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가운데 안 있으면 지금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27절에 그렇게 온 땅에 소문이 퍼지는 명성이 자자했다. 그런데 1절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실패로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과거에 은혜 받은 것, 헌신한 것 가지고 오늘 나의 상태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구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일곱 바퀴를 마지막 날에 돌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진액을 빼놓는 거였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란 걸 보여주는 거였죠. 그랬는데 아이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면, 아니 여리고성이, 그러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실력과 가진 것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이성을 싸울 때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리고성의 싸움의 승리의 원인이 자기들의 강함에 있는 걸로 지금 착각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다는 걸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과거의 승리를 자신들의 역량으로 돌려놓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 말이. 그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그 왜 그래요? 그건 적으니까, 걔네들은.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승리는 자네들이 강해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승리는 은혜였는데 자기네들의 전략과 능력으로 지금 확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공로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성을 칠 때는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이, 여리고성 지금 다 올라가지 말고 몇 사람만 보내면 됩니다. 이러다가 참패를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했을 때 첫성 왕과 용사가 가득한 여리고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과거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몇 명 뽑아서 저거 뭐 간단하게 처리하고 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그만큼 성공한 거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마세요. 신앙은 늘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은혜 안에 있으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안에 머무른 동안만 강합니다. 은혜를 떠나면 인간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의 실패 속에서 기도했다면 오늘의 성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실패의 돌무더기를 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면 그것은 반드시 악을 골짜기가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러므로 여러분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세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실패했다면 그걸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세요. 실패의 돌무더기를 여러분 스스로 쌓아두세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기념비가 되게 해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골퍼 중에 아놀드 파머가 있는데 이 사람이 통상 92승을 했어요. 엄청난 그 골프에 아주 뭐 역사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1961년 LA 오픈 경기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엄청나게 그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 한 홀에서 무수하게 많은 탈을 기록하게 되는데 12탈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실패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이제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LA에 있는 이 렌치파크 골프장 18번 홀에 거기에다가 LA 주니어 상공 회의소 멤버들이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무슨 기념비를 세웠겠어요? 이 아놀드 파머가 실수한 것을 그대로 탈을 어떻게 잘못 치고 얻어친 것을 아주 돌에다가 하강하에다 새겨가지고 그랬다가 기념비를 해놓은 건데, 근데 아놀드 파머는 그걸 몰랐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래요. 화가암에 만들어진 그 내용이에요.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1961년 1월 6일, 올해의 선수로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아놀드 파머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제35회 LA 오픈 1라운드에서 12타를 기록했다. 최악의 상태를 기념비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아주.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내가 죽어도 저거는 남을 텐데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골프라는 것이 미묘한 운동이어서 지금 먼저 좋은 샷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좋은 샷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누가 이만큼 잘했습니다라는 기념비가 아니라 이렇게 뛰어난 선수도 이렇게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거. 어쩌면 실패에 대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실패와 비극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 뉴스 앵커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 선장의 자질 부족, 승객 안전에 대한 무책임,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해난 구조 체계의 구멍,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거? 세월호 같죠? 세월호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21년 전, 1993년 10월 10일, 서해 페리오 참사를 국가기록원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21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와 똑같습니다. 21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도전받은 거 없고 변화받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참혹한 일을 겪어놓고도 조치가 전혀 안 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을 사명감으로 살지 않는 민족은 재앙이 끊임없이 만나게 돼 있어요. 국민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 탐욕 때문에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 하나의 일이 내 아픈 마음이 민족의 고통이 되고 내 죄악이 민족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건 인식하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이 될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아간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아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아가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아간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무책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며칠 전에 학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아빠,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문조사하면 무조건 되고 수학여행 간다 그래. 찬성해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지금 너 무슨 말 하니? 너 목숨 걸고도 수학여행 가고 싶니? 아니, 그렇게 참혹한 일을 겪은 건 너 맨날 가슴 아프고 울면서도 지금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야?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애들이요, 지금 일상에 학교 갔다 오고, 숙제하고 학원 갔다 오고 또 숙제해야 되고 입시 시험 공부해야 되는 이 일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일상을 잠깐 벗어나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이 각박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막 애들이 야야 너도 전화해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빨리 아빠한테 전화해.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회 구조가 가치관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진달래 다 지도록 이제 철쭉 다 지어가도록 애 손잡고요. 우리 집이 바로 안산 바로 중턱에 있거든요. 애 손잡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 철쭉 보여주고 싶은데 그 자락길 팍 눌려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길을 같이 거닐고 싶은데 내 딸들과 거닐 시간이 없어요. 애들 자체가 불안해서 못 가요. 지금 이 시대는 뭔가 탐욕 때문에 정상이에요. 구원파 사이비 그런 어떤 행태가 경제계에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 단면이 사이비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계도 마찬가지고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정상이 아니에요. 국민 정서와 사고 구조가 병이 들 대로 병이 들어서 지금 무슨 짓을 잔인하게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정말 이번 실패를 계기로 이 고통을 계기로 이 민족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도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일상 속에 있는 사명, 거룩한 일을 캐치하고 탐욕을 다 내려놓으세요. 탐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동체성을 회복하세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 하나의 문제가 우리 전체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병들어 있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어린 시절 힘들게 지내놓고도 역시 똑같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탐욕이 아니라 비전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지금 배 안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아이가 있다면 하나님 제발 제발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계기로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실패의 돌무더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공동체적인 사명의식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